염증이 생기면 구형구축이 올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안에 이제 물이 찬다거나 고름이 찬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염증이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라인 성형외과 가슴 성형센터 정유석 원장입니다. 미용수술 중에 고형물을 사용하는 수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염증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코 수술 같은 경우는 실리콘을 썼을 때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제법 있긴 해요. 근데 이상하게 가슴 수술은 더 큰 고형물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염증이 많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슴 수술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형구축이거든요. 이 구형구축도 추측하고 있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지금은 염증, 가벼운 마이너 염증에 의해서 구형구축이 진행된다는 것이 거의 지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증이 생기면 구형구축이 올 수도 있고 안에 이제 물이 찬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고름이 찬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수술을 해보면 물이 찬다거나 고름이 찬다거나 하는 그런 염증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구형구축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는 거는 그렇게 큰 수술이고 큰 고형물이 왜 염증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몸의 기능 때문에 그래요. 이물질이 들어오고 균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이 우리 가슴에는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혈액순환이거든요. 가슴에는 근육과 혈관과 혈액순환이 좋은 조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오고 또는 균이 좀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균은 우리 몸에서 잘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염증이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 수술을 하면서 염증이 많이 걱정되는 분들은 그렇게 염증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정유석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